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2월 혁명을 이끈 주역이었던 트루베츠코이의 아내 예카테리나의 묘다. 남편을 따라 유배지 이르크츠크로 가장 먼저 달려온 용감한 부인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. 또 다른 한쪽에는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름 모를 데카브리스트들의 묘가 있었다.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오늘까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교훈으로 남아있다. 원래 수도원이었던 즈나멘스카야 교회는 1689년 목재로 건축되었으나 1762년에 현재 석조 건물로 다시 세워졌다고 한다. 교회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화려한 금장의 성상들이 인상적이었는데 때마침 내가 방문했을 때 예배가 한창이었다. 신부가 향이 든 통을 흔들며 걸어가는데 독특한 향내음이 은은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. 러시아 정교회의 예배엔 성가를 부를 때 악기를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성가단의 목소리로만 찬양을 바친다고 한다. 일치된 합창 소리는 신앙이 없는 나도 숙연해지게 만들 만큼 경건하고 아름다웠다.